떴다 하면 시선 집중된다는 남자를 찾아간 것은 항구도시 목포?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랍니다. 차를 타고 달리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이 남자에게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드디어 공개되는 이 남자의 비밀.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서 올드카 포니를 타고 다니는 공주빈입니다. 인생은 올드카처럼이라고 외치는 공주빈 씨를 만나봅니다. 나팔바지와 장발이 거리를 풍미하던 시절, 이건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던 것이 있었으니 예쁘고 작은 말이란 뜻을 가진 이 올드카. 1985년 단종전까지 거리에는 이 차량 택시가 최고였다는데요. 지금은 찾기 힘든 옛 풍경이 바로 이곳에 떴습니다. 차량을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오일, 냉각수, 워셔에 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비는 항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된 차를 좀 건강하게 오래 타는 법. 이 연두색 올드카는 폐차 직전에 심폐소생시킨 차량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보유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는 스텔라 두 대 그리고 포니가 한 7대 정도 있는데요. 지금 복원 완료된 차량은 5대, 그리고 복원이 아직 복원 중인 차량은 한 2대 정도 더 있어요. 원래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자동차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수집을 시작하게 된 것도 빨간색 포니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차량을 타고 다니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 좀 옛 것에 대한 소중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명 아빠 차로 불렸다는 또 다른 전설과 로망과도 같았던 붉은색 올드카까지 최대한 옛것 그대로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20대와 함께했던 차량이에요. 빨간색 포니.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좀 많이 바랬어요. 그래서 제도장은 다시 했었었고, 지금 이렇게 헤드라이트 커버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품들은 현재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현을 좀 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재현을 해서 좀 만들어 놓은 차량이고,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손을 다 본 차량이죠. 그러니까 복원이 되어 있고, 연식을 보면은 이렇게 87년식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87년 10월 20일. 30여 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건재함을 보여준다는 이 차는 내부도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RPM 대신 계기판이 있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차인데 말입니다. 이 차량을 볼 때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각이라고 하거든요. 각. 그래서 여기에서 꺾어지면서 차 끝까지 떨어지는 이 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시나요? 머리에서부터 꼬리로 이어지는 이 베이듯한 각이 바로 올드카의 자랑입니다. 지금 나오는 차량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포니가 이제 해외로 수출되는 포니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있고 또 안개등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판매했던 내수용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안개등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버튼이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글씨만 좀 쓰여져 있어요. 이거 있었으면 최고의 옵션인데. 차량의 옵션은 다소 클래식하지만요. 차량 관리만큼은 절대 클래식하지 않다는 주빈 씨의 올드카. 세월에 비해 믿기지 않는 차량 상태는 모두 주빈 씨의 관리 덕분인데요. 매해 점검하는 덕에 주빈 씨 올드카들은 주행도 문제없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최근 복원을 다 마친 차량이에요. 근데 다 폰인지를 모릅니다. 이걸 보여줘도 카브레타 방식인데 왜 번쩍번쩍하고 이런 전기 시스템이 이 차량은 원래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근데 좀 튜닝을 좀 많이 해서 에어컨도 있게끔 해놨고 그리고 좀 엔진이라든지 라디에이터 좀 모든 방면에 여기는 이런 호스까지 이런 볼트까지 다 복원을 다 한 차예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주빈 씨가 이렇게 올드카에 푹 빠지게 된 건 바로 20여 년 전 선배에게 물려받은 빨간색 올드카가 차 수집의 계기가 됐고 이후 취미로 발전해 지금에 이르게 됐답니다. 단순한 차가 아닌 추억을 수집한다는 의미로 올드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빈 씨. 움직이는 순간순간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택시라고 써져 있는데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 차량은 영업은 아니고요. 영업용 택시는 색깔이 노랗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관광지가 있어요. 함께하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차를 놓고 뚜껑을 딱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영화 속에서 톡 튀어나온 것 같은 초록색 택시부터 형형색색 무지갯빛 올드카들 또한 주빈 씨의 감각으로 재탄생이 했는데요. 이곳은 제가 자동차를 모아놓은 곳이고요. 수집을 한 19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테마 말고 자동차라는 테마 말고도 좀 다양한 테마의 물건들을 좀 수집을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함께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이거 타고 가는 건가요? 지금 눈이 좀 와요. 눈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 차량들은 절대 눈, 비는 안 맞히거든요. 그리고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부식 때문에 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다른 차량으로 좀 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 말고 모으는 게 더 있답니다. 주빈 씨를 따라 한나름에 달려간 곳은 한 창고. 와, 네. 수집품들이 모여 있다는 이 공간은 무려 330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저의 보물 창고이자 제가 수집한 물건들의 수장고입니다. 이곳에는 뭐 작은 오락기, 큰 오락기, 술, 음료, 책상, 책, 비디오, 만화책, 재봉틀, 전자제품, 학용품, 생활용품, 장난감 엄청나게 많은데요. 물론 나름대로 다 저는 정리를 해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복잡하실 거예요. 어디 한번 둘러볼까요? 추억의 카세트부터 게임기와 자판 등 이곳에 모아둔 추억이 무려 만여 점이랍니다. 뭐 저희 또래쯤 되신 분들은 거의 학창시절에 우표 수집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다들 그게 취미생활이었었고 근데 저는 물론 저도 그때부터 진행을 했지만 24살 때부터 본격적인 수집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10여 년 이상 하나하나 직접 수집한 물품이라 하는데요. 수집 물건들이 더 있답니다. 자, 이렇게 창고에 있는 물건들만 보여드렸는데요. 목포에 오시면은 엄청 핫플레이스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제가 좀 소소하게 제 수집 물건들을 좀 전시 그리고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이번엔 또 어떤 장소로 안내할까요? 이거 참 기대가 되네요. 주빈 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어느 쇼파 앞입니다. 연인들이 특히 많이 오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이거는 목포의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영화 1987 보셨죠? 1987에 강동원하고 김태리가 시국을 논하던 공간, 연인의 슈퍼. 극중 김태리 씨가 연이거든요. 그래서 목포에서 가볼 만한 곳을 손 안에 드는 연인의 슈퍼입니다. 과거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소개된 적이 있다는 연인의 슈퍼.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는 게 이곳의 재미 중 하나라네요. 그런데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보물창고가 또 있답니다. 골목길을 올라가면 주빈씨표 또 다른 추억 전시실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포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눈 오는 날 오니까요 설경이 너무 예뻐요. 여기는 보리마당이라는 곳인데요, 좀 보릿고개처럼 그런 좀 힘든 고비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곳에 온 이유는 도도솔솔 나라솔이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종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좀 제가 새롭게 좀 변신을 시켰어요. 네. 눈 오는 날 딱이라는 이곳은 감미로운 선율을 들을 수 있는 노란색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잘 못 쳐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물건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목포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유효 공간들을 활용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조금씩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목포를 찾아온 관광객 여러분들이, 야, 여기 오니까 별게 다 있다, 그리고 영화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 이 공간까지 끝까지 좀 관광 상품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런 무료로 다 오픈을 하는 곳이니까요, 이런 공간도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진행을 했어요. 과거로 건너간 느낌이 물씬 든 오늘, 추억을 거슬러 온 주빈씨표 드림카들과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주빈씨의 추억 박물관. 옛것에 추억이나 가는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 그가 수집을 계속하는 이유 아닐까요? 수집은 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기억 속,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미래의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만의 또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억을 계속 공유할 수 있게끔 좀 앞으로도 계속 수집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보완, 발전, 더 나은 걸 만들어서 공주빈의 테마파크는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